자료 안에 보시면은 이파커 가서 그리고 이 티켓 발권하신 분들은 이 티켓 따고 각각 SM이 GOC 같은 경우 CIA 들어있거든요. 그 CIA 규정 그 각각 오리엔테이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은 이제 각자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해서 이제 진행할 거는 요 저희 그 유아피플 필리핀 오리엔테이션 요 자료 있죠? 작은 자료로 진행, 통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분들 꼭 이제
시드 은행을 뽑아가세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목차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바기오는 이제 시티 은행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 체크카드 ATM 넣으면 돈 나오죠. 그거 꼭 국제 직불카든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넣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환전이에요. 법원 여기 가시는 분들 중에 거의 이제 뭐 8주에서 12주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 비용이 저희가 뭐 55만원에서 이제 뭐 그렇게 많게는 뭐 60만원 이렇게 잡는데요. 그 비용을 우선은 달러로 500달러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 페소를 환전하는 건요, 뭐 이제 활용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한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미국 달러로 500달러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세요. 그것도 이제 그 단위가 가장 큰 게 오히려 환차가 좋으니까 500달러를 100달러짜리 5장을 이제 은행에서 환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환율 우대라든지 그런 거 주거래 은행에서 쿠폰 받으시면은 뭐 70%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항에서 환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환전 미리 해 가시고요. 그리고 전자사전이요. 저도 세부나 이제 필립에서 연수를 해봐서 알지만은 전자사전 없으면 이제 학업에도 그렇고 이제 밖에 외부에 나가셔서도 되게 곤란한 일 많으세요. 이제 말이 안 되니까요,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자사전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으로 참고사전기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리핀 가시면 필리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각 학교의 교재를 사용하시게 되시는데요. 이 참고사전은 뭐냐면 이제 보통 많이 상담 진행하실 때 그래머인 유즈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한 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는 보카라든지 그런 책은 자기가 공부하실 거. 만약에 가셔서 토익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토익책이라든지 그런 참고사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필리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문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고서적은 한국에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유학생 보험은 이제 어쨌든 보험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MDL 가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MDL 같은 경우는 보험이 거의 증서까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시기 전에 보험을 드시는 거 필수고요.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보험은 이제 3개월까지 여행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랜마다 상이하지만 약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들으시고요. 요거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3개월 이상, 4개월 차면요. 16주부터는 유학생 보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유학생 그 여행자 보험보다는 단가가 올라가지만 이제 보험은 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넷북.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인강이라든지 넣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각 학교에 인터넷실이라든지 와이파이 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넷북 가져가시는 게 편리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문구류 말씀드릴게요. 뭐 간단한 것만 챙겨가세요. 너무 이제 뭐 많이 안 갖고 가셔도 돼요. 필리핀에서도 다 이제 쓰실 만한 문구류니까요. 이런 건 좀 세세한 것 같았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출국 준비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옷, 수건, 양말, 이거 뭐 필수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써놨냐? 저 개인적으로 생활 이제 경험을 했을 때요. 수건 좀 많이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필리핀 일반 쇼핑몰에 가셔서 저렴한 수건은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 거 우리나라 해서 그냥 댁에서 쓰시던 거 쓰시려면 또 비싸요. 필리핀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건, 양말 가져가시는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봄, 가을 옷인데요. 이거는 세부랑 바디오랑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물론 세부랑 바디오, 특히 바디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담 진행하면서 연간 뭐 19도에서 20도 고산지대라기 때문에 좀 서늘하다, 좀 춥습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공항 내리시면 밤이에요. 또 6시간 동안 이제 버스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이제 춥다기보다 좀 서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여기 계시는 바규오 파인스 아이맥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을옷을 한 7:3 비율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후드라든지 그런 가디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는 더운데 왜 가져갑니까? 냉방병 걸려요. 더우니까 콜러 엄청나게 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가을 가디건이라든지 후드 이런 거 가져가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막 여기서 바리바리 뭐 이제 샴푸라든지 린스 챙겨가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다 팬티 팔고요. 다 샴푸 쓰니까 기본 여행자 그런 세트만 가져가셔서 현지에서 사면 돼요. 현지에서 어차피 도착하시면 오리엔테이션 끝나시고 레벨 테스트 다 받고 이제 쇼핑몰 가셔서 한 번에 사시거든요. 그때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짐 줄입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자외선 차단 크림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좀 민감하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여기 한국에서 쓰시던 거 좀 더 구입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저도 세부에서 필리핀 가보니까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피부 타입에도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스킨 로션이라든지 쓰시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에서 쓰시던 거 좀 넉넉하게 사가셔서 이제 마시는 게 낫습니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상비아. 요거 이제 이 자외선 차단 크림, 선크림까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상비약, 요거 별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히 박유는 좀 더 그럴 거고요. 이제 세부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이 뭐 8주던, 12주던, 냉방병 그런 거 있죠.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한국 감기약이 최고 잘 들어요. 필리핀에서 저도 감기 걸려서 먹어봤는데 한국약 먹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감기약 필수고요. 뭐 물파스 벌레 때문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상처 났을 때 뭐 연고가 안에서 이런 거는 뭐 이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제 가장 꼭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 이 감기약하고 이 지사제. 지사제 뭐냐면 설사약이에요. 설사약을 왜 갖고 가냐? 가시면 아시겠지만 물갈이 거의 80% 하시거든요. 상담 진행할 때 이제 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시면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분들한테 처음에 가실 때는 가셔서 한 2주 정도는 생수 사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물 이제 마시시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물갈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도착하자마자 물갈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사제, 감기약 필수, 그리고 어차피 구충제라든지 비타민은 현재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경 끼시는 분들 있죠, 승범 씨. 안경 끼시는 분들 있는데 최신 안경 끼셨나? 아니에요? 안경 같은 경우는 뭐 식염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에서 사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염수 렌즈 끼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바기오든 특히 세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풀장이 있어요, 그건 다. 그렇게 웬만한 학교는 풀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적당히 이제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기오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수영장이 뭐 바다가 먼 거 아니에요. 바다 이제 가면 있고요. 또 아신원천이라고 해서 있으니까요. 이제 웬만하면 어쨌든 수영복 같은 거 챙겨 가시고요. 화장품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쓰시던 거 챙겨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산이에요. 지금 필리핀이 약간 우기 좀 지났을 거예요. 근데 필리핀 우기는요, 스콜성이에요. 약간 소나기 식으로 이제 돼서 조그만 선단 우산 같은 거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면도기, 드라이기, 여자분들 필요 없죠? 그런 거 이제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펩시콜트 멀티탭이 있어요. 제가 다 각자 있으시겠는데요. 그러세요. 그 자료 안에 보면은 110볼트 유명 돼지 보조 돼지 하나 넣어드렸어요. 필리핀은요 220볼트 전압을 이용하지만 플러그는 110볼트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어차피 드라이기 조금 하나 더 가져가실 거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멀티탭 하나만 사셔서 그 연결하셔서 꽂아서 사용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돼지포 넣어드렸고요. 멀티탭 꼭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위탁수화물, 항공수화물이에요. 필리핀 항공, 여기 혹시 세트퍼시픽으로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세트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화물 무게 따로 받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외에 세트퍼시픽을 제외한 필리핀 항공, 그리고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런 뭐 캐세이까지요. 이제 포주 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PR에서 뭐 제스타 가시는 분들. 요런 부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20kg까지 무료 수화물이에요. 그 외에 기내 수화물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노트북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따로 취급하기 때문에 노트북 가방에 이제 문법책이라든지 좀 넣어가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 이제 한국에서는요 20kg 넘어도 좀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돌아오실 때라든지 필리핀에서 나가실 때 짤없더라고요. 이거 추가요금 다 받으니까 이제 가셔서 이제 수화물 규칙 잘 지키시길 바래요. 그럼 넘어갈게요. 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학생 보험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보험이 무조건 이제 유학생 보험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혹시 12주 이상 가시는 분 있나요? 필리핀 연수요?
지금 지현 씨랑 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래서 상담 진행했을 때 아마 이제 들어놓으신 보험이 있는지 해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봤을 거예요. 아직 출국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학생 보험은 출국 일주일 전에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여행자 보험이든 유학생 보험이든 왜 가입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 맹장 수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마닐라가 필리핀이 아무래도 한국보다 의료 기술이라든지 좀 떨어지시는 건 아시죠? 근데 맹장 수술 해봤을 때 한국보다 마닐라가 더 비싸요. 약 100만 원가량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어쨌든 여행자 보험은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험은 거의 의무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후성 씨랑 지현 씨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똑같아요. 여행자 보험을 안내할 때 이 플랜은 바뀌는 거거든요. 유학생 보험 같은 경우 지금 W 플랜인데 여행자 보험을 제가 안내해드렸을 땐 T 플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현 씨랑 호성 씨는 20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뭐, 최종 납부할 가장 저렴한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납부가 돼요. 그러면은, 각 담당자분들한테 플랜을 선택하시고요. 무슨 플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담당자분들이 플랜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 안내가 나가세요. 그래서 보험은 필수입니다. 여행자 보험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셔서 현지에서 병원을 가실 일이 생겼어요. 감기든지 뭐든지 가셨어요. 그러면 보험을 자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그 여권사본, 뭐 통장사본 이런 거는 한국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건데 이제 보험 신청서는 어차피 이제 신청하면은 받으실 거고 근데 현지에서 원본 진단서, 그다음에 영수증, 그리고 공항 귀국하실 때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 사무소 들리시면 띄실 수 있거든요. 요 서류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제 학생 경우에서 하나 발생해서 이제 발생한 케이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보험을 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현지에서 핸드폰도 잃어버리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진단서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지 경찰서에 꼭 가셔서 그 도난 신고서 그 작성하는 폼이 있어요. 그 서류를 받아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이제 요새 좀 몇 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다 여기 성인이시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 안내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말이 빠르진 않죠?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환전하고 카드예요. 이제 혹시 지금 환전해놓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직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환전 방법은요. 각 주거래 은행 가셔서 환율 무대 최대 많이 받으셔서 어쨌든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이제 바꾸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가시면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그 미국 달러를 이제 그 쇼핑몰 안에 환전소에서 이제 한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 그 500달러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500달러 100달러짜리 5장을 이제 준비해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USD 그 달러를 필리핀에서 환전할까요? 요거는 요 이유 그대로예요. 폐소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널리 통용되는 화폐도 아닐 뿐더러 미국 달러가 필리핀에서는 좋게 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다음 건으로 이제 넘어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국제 직불 현금카드 세부는 꼭 시티은행이어야 해요. 거의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바기오에는 안타깝게도 시티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ATM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세부 같은 경우에 뭐 SME, EV, CIA 다 이제 뭐 아얄라라는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실 거예요. 이 시티은행은요. 아얄라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외국계 은행이신 건 아실 거예요. 얼마를 뽑으셔도 수수료 1달러밖에 안 들어요. 1달러가 약 1,100원, 1,200원인가요? 요즘에? 그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얼마를 뽑으셔도 이제 수수료가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은행 가시면은 수수료 플러스 무슨 현장 뭐 송금 이런 거 붙어가지고 좀 더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티은행 주거래 은행이 아니시더라도 필리핀 연수 기간 동안만은 시티은행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제 직불 카드입니다. 꼭 부적 발급 받으세요. 이제 분실 위험이니까요.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필리핀 물가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물가가 저렴한 건 아실 거예요. 콜라도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뭐 표시해놨어요. 근데 뭐 일반 캔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드시는 거는 요 일반 캔 요쪽이실 거예요. 그 비닐팩은요. 길거리에서 파는 게 있는데요. 웬만하면 드시지 않길 바래요. 뭐
약간, 그니까, 정말 그런 조그마한 비닐봉지에다가 환타 같은 거 넣어서 팔거든요. 웬만하면 위생상으로 꼭 드시지 마시고요. 길거리 가시면은 과일 많이 팔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과일 같은 것도 모래 사주세요. 제가 요거는 상담 때 다 진행하는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 칼 다 녹슬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 이제, 모래서 이제 사드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 담배, 술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저렴하게 뭐 이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약 40페소 하면 이제 환율 계산해 보면은 뭐 1300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제 1페소에 26 곱하면 되시거든요. 법원 27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인이 한국 음식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한국 그 워낙 그 한인 레스토랑이라든지 한인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은 이제 한국 음식은요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드시는 가격하고 똑같아요. 필리핀인한테는 비싼 음식이겠죠. 그래서 우선 간단히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각자 이미 현지에서 이제 납부하실 돈이라고 이제 상담 때 진행을 다 통해서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SSP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외국인이 필리핀 어학연수 갈 때 꼭 발부받으셔야 되는 입학 허가증입니다. 요게 하나로 약 16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로 아이카드예요. 요거는 8주 이상 연수하시는 분들이 꼭 외국인 등록증으로 꼭 발부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8만원 정도 되시고요. 비자 연장은 그 이제 주수마다 틀려져요. 제가 이제 12주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2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2차 연장하시는 거고, 뭐 16주면 3차, 20주 같은 경우는 4차 연장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자 비용이 이제 틀려주세요. 그리고 기숙사 보증금은 약 50불에서 100불인데요. 요거는 각 기숙사 규정상 다 달라요. SME 같은 경우는 3,500페소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현지 가셔서 납부하실 분이고요. 뭐 이런 열쇠 보증금 다 포함된 거고요. 전기세나 이제 그 교재비는 보통 달에 따라 레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 평균적인 비용을 들여서 뭐 34만원에서 51만원 사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주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자 연장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학교마다 이건 좀 상의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필리핀 비자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이제 12주 혹은 4주 이상, 8주 이상 가시는데 이게 참 이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리핀은 21일 무비자 국가세요. 그래서 가셔서 1차 연장 38일, 그 다음으로 30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하시는 거고요. 이 5급 비자란 건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8주 연수하시는 분들은 딱 59일에 해당이 되세요. 그러면 12주 연수하시는 분들, 뭐 내가 여기서 5급 비자 저렴하니까 이거 받아서 가서 한 해 연장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가시면 어쨌든 대사관은 속이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 요금 보시면 똑같이 비자 들어가는 거랑 똑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편이 다 이제 12주 이상이기 때문에 현지 가셔서 연장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비자 연장 횟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8주 연수는 1차고요. 여기 본인의 20주까지일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요. 지금 24주까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비자가 좀, 체류 비자가 점점 연장할수록 좀 저렴해지시는 건 있고요. 각각 이거는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SSP랑 I카드예요. 이 SSP랑 I카드가 뭔데 자꾸 저 여자가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SP는 특별 입학 허가서예요. 이거는 그 외국인이 필리핀 가서 이제 연수하실 때 꼭 발부받으셔야 되는 이제 국가적인 그 입학 허가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I카드는 이제 그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꼭 발부받으셔야 돼서 이제 필수 기타 비용, 현지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세요. 이제 공항 출국 요령이에요. 이제 다 인천 통해서 가시잖아요. 인천에 아무래도 그 일요일날 다시 출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때 일요일날 출국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렸었거든요. 그 수험을 뭐 체크하는 데만 해도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국제선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루시 처음이죠. 네, 3시간 이제 미리 가셔서 이제 짐이라든지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캐세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필리핀 입국, 이거는요, 제가 요 나눠드린 자료 있죠? 7페이지일 거예요. 7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요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입국 신고서 쓰시는 분들 처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상황, 이름, 국적 이렇게 따라가시는데, 지금 여기 출발 도시를 인천 밑에 홍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홈이 캐세이 기준으로, 캐세이 항공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다르세요. 이 홍콩 지우시고 인천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은 그 SME 그리고 IME 그리고 CIA 요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요령에 각각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주시고요. 이제 필리핀 입국 신고서 작성할 때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차피 이제 가셔서 어학을 연수 목적으로 가시지만, 이제 체크를 해주실 때 꼭 이제, 홀리데이, 단순한 방문, 투어라고 해주셔야 돼요. 가셔서 21일 이제 어차피 비자를 연장해서 학업을 하시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입국 신고서에 그 필리핀의 숙박 형태를 여기 너무 작죠? 호텔이라고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호텔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호텔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휴가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어차피 입국 신고서에 왜 왔냐고 물었을 때도 그냥 투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휴가 홀리데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 내 주소는 똑같아요. 여러분 서시는 내 영문으로 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필리핀 주소를 어떻게 하냐? 세부랑 마닐라 다 다르죠? 세부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론트 호텔 인 세부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만약에 지금 우선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제가 공지가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마닐라 호텔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써주시고요. 필리핀의 연락처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그 라운지 그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대체적으로 써주시면 무방하실 듯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필리핀 방문했을 뭐 없으시면 노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체류 기간 요게 있어요. 그냥 뭐 필리핀은 21일까지 무비자 국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5급 비자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20일 혹은 21일까지만 그렇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거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홀리데이, 그 다음에 호텔, 숙박 업체 그렇게 표기해 주시는 거랑 목적이 투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먼저 여기는요. 세부 가시는 분들만 주목을 해주세요. 이게 막탄 공항이에요. 막탄 이제 세부 도착하셔서 거의 세부는 반 비행기밖에 없거든요. 세부 도착하시면은 이제 정말 작아요. 버스 터미널 같아요. 시골 버스 터미널. 그래서 문이 하나기 때문에 나오셔서 픽업분들 찾으시는 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 그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입국 심사대 들어가세요.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지금 외환에 오면 투어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나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가 워터프론트 호텔 마닐라 호텔 스펠링 있어요. 요거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는 워터프론트 호텔이고요. 이제 바기오 지역은 마닐라 호텔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오시면은 출구가 하나예요. 세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CIA, EV, 뭐 SME 이렇게 다 진행되실 거예요. 픽업 담당자분들이 피켓 들고 있을 거고요. 이제 쓰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닐라요. 마닐라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해요. 이제 바기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이맥, 하인스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지금 이제 먼저 그 심사대를 통과하고 나오시면요. 바로 픽업, 세와 다르게 바로 픽업 분들이 안 보이세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도가 있어요. 나오시면 차도를 건너셔서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그 길이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도 건너셔서 큰 차도를 건너세요.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차도를 건너시면 그때서야 그 다음에 이제 픽업 담당자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범 씨랑 호성 씨는 같이 가시면 되겠고 거번다 이제 같이 내려가세요. 이렇게 나오시는 통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닐라는 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찾으시는데 뭐 힘드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공항 도착하셔서 일요일 날인데 뭐 현명히 딜레이가 됐어요. 이런 경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명히 딜레이가 되면은 그쪽 마닐라 그리고 세부에서도 다 현명히 딜레이 된 거 시간 다 알니까요. 뭐 다들 이제 픽업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항공권 이티켓 다 구매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이제 픽업 신청서가 들어갔을 거예요. 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제 만약에 마닐라 혹은 세부 도착하셔서 피부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동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제 그 공항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요. 보통 이제 가시기 출국에 일주일 전으로 그 픽업 그 스케줄 그 조정자분이 다 배정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IA, SME, 뭐, IMF, 파이스, EV 여러 가지 있죠, 여기. 그쪽으로 이제 픽업 담당자님, 그러니까 여러분을 픽업해 주실 현지 매니저님 번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각자 담당자분이 계실 거예요. 그 담당자분께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보통 일주일 전에 번호 다 주시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고요. 특히 바기오 같은 경우, 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루실 보기에다가 따로 드렸을 거예요. 픽업 담당자분 써져 있어요. IMAC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거는 라운지 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예요. 저희 필복점 위아피플 세부의 라운지 있는 거 아시죠?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뭐 가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세부로 넘어올 일 있으시면 최대 1박 2일 예약하셨을 경우에 이제 공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숙박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이제 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도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정균 씨, 제임스 분께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OT랑 이런 거. 지금 제가 바기오 가시는 분들은 지금 정균 씨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 드렸어요.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도착하시면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티셔츠 뭐 이런 거 이제 뭐 파이키스라든지 이런 거 갖고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운영 시간에 대한 건 이게 뭐 라운지 그 이용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한 책자 이제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각각 그 담당자분들하고 카톡이라든지 연락은 하지만 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그런 거 이제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밑에 그 라운지 번호가 있으시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그 라운지 저희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부 라운지는 산코로 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시고 산코 호텔로 가주세요라고 하시면 산코로 콘도 보이시고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요 주소랑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린 책자 1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는 입국신고서 이제 작성하실 때도 그렇고요. 좀 이제 저희가 한 달을 기준으로 미리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좀 잊어버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필리핀 입국하실 때 비행기 타실 때까지 갖고 계시면 유용한 자료니까 꼭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라운지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연수 상담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린 거고요. 정확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갖고 계신 필리핀 출국 오리엔테이션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저희 지금 이제 9월 출국자, 10월 출국자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까지. 그리고 지금, 혹시 지금 보험 안 드신 분 계신가요? 보험 안 드셨죠? 근데 지금 유영 씨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출국 일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우선은 지금 꼭 제 담당자뿐만 아니에요. 제가 담당자 아니어도 자기가 필리핀에 가시는데 보험을 만약에 안 드셨다고 하시면 꼭 본인의 이제 그 담당자분 계시죠? 꼭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그 학생분들한테는 상담이 항상 진행을 하는데 그 본인 들어오신 그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근데 이걸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험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각각 후보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이제 출국 전으로 이제 안내가 나가니까요. 보험 플랜 선택하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호동 씨랑 재현 씨 같은 경우는 20주잖아요. 다른 분들은 보험 다 12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학생 보험으로 가서 좀 플랜이 좀 가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본인 들어오는 플랜 직접 선택하시고 없으시 만약에 보험 있으면은 그게 해외 적용 가능한지 그거 꼭 알아봐 주세요. 아버님한테 저 아버님 어떻게 통한다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너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알바도 빠지시고 교체하고 그쵸? 역시 따로 진행할게요. 응, 앉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우선은 이제 말씀 주시고요.
지금 각각 혹시 제가 지금 각각 담당자분이 다 파악은 안 되세요? 오늘 같은 경우 제 담당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이제 궁금한 사항 그런 거 포괄적인 거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본인도 이제 각각 해당되시는 담당자분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빨리 이제 처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잠시 남아 계시고요. 만약에 아니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궁금한가 봐. 네. 아버님하고 연락할게요.